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막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해주시니까, 네, 듣고 있다가 이제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 조금 이렇게 긴장과 부담이 되네요. 네. 그 앞에 수업을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들으시는 거죠? 네. 네네. 아, 그러면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는 한국어 교사로는 올해가 아마 14년인 것 같아요. 네. 2002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한국어 수업이 거의 초창기라서 이제 연대 어학당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 기관에서 수업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그 기관들이 이때는 이제 서울대 교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 교재로 한 3년 정도 수업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외대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한 게 한국어 수업의 그 초창기 부분에 경쟁이 별로 없었을 때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운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다 사실 교사가 직접 다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뭐 스캐너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막 확대를 해서 뭐 카드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사실 이제 또 외대에 처음 왔을 때는 매일매일의 교환을 써서 이 선생님한테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또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관이 커져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특강에 대해서 특강의 주제를 정하고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항상 교환을 매일매일 그때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네. 매일매일 교환을 써서 정말 그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교환을 짜고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것을 구상하는데 4-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정말 매일 혼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게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드냐 였고 연습과 활용을 구분을 못한다 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고쳐서 가지고 가면 이건 활용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럼 도대체 연습과 활용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활용에 대해서 감을 잡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실습을 하시는 분들의 수업을 참관을 해보면 뭐 지금은 여러 교재에서도 연습과 활용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감을 많이 잡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연습과 활용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버벅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그 도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주제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서 연습과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다 한번 실습을 하실 건가요? 교육 실습을 하실 분들이시죠? 네. 네. 이번 학기에 하세요? 네. 뭐 아닌 분도 계시고, 네. 그럼 벌써 문형이 나와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아, 네. 그래서 막, 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뭐 이 단계를 보시면 각각의 단계가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많이 또.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야 되고 하는 것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연습 활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말 연습하고 활용이 어떻게 다를까 정도만 알아가셔도 굉장히 잘 그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교육 실습이나 이런 것에서 피드백을 많이 할 때에도 이건 연습이에요. 이 연습과 이 연습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연습을 가지고 오셨죠? 이건 무슨 생각에서 이런 활용을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과 활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교육 실습 수업을 들으시면
강의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와 또 참관하는 수업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실 것 같고, 또 연습에서 활용해서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지요. 네. 자,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괜찮습니까? 네. 아, 네. 자, 그래서 연습에서는 일단 이제 그 도입, 그 다음에 제시 설명, 그 다음 단계가 연습. 이 되겠죠. 제시 설명은 아무래도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제시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에게 연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제가 그 앞부분에서 연습하고 활용이 구분이 안 된다 했던 게, 그냥 그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외국어 수업을 생각하면 사실 외국어 수업을 배우고 그걸 연습하고 끝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활용은 더 발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은 제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학생이 이해하게 된 것을 습관, 입에 붙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배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어를 배웠지만, 영어를 많이 배웠지만 말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또 선생이 되어서 앞에서 가르치다 보면, 어제 가르쳤잖아, 벌써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배웠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말을 바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실에서 이 시간만에라도 많이 입에 붙이는 연습을 해야겠죠. 이것을 많이 못하면 그만큼 나중에 말할 때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연습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주도를 해야겠죠. 자, 그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으러 가다 있으면 가, 뭐 보다, 보러 받침이 없어요, 보러 가다. 먹다, 받침이 있어요, 먹으러 가다. 예쁘다, 예쁘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런 문법적 그런 설명을 해 주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가요? 거기에 뭐 하러 가요? 뭐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그 학생이 옆 사람한테 또 질문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점점 그 선생님의 주도에서 학생의 주도로 넘어갈 수 있게,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그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강조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같은 경우는 형태적 연습을 합니다. 이 형태적 연습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웠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불규칙 뭐 외우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동사 외우고 이것을 불규칙 외우고 과거로 바꾸고 미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외웠기 때문에 사실 형태적 연습을 잘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형태적 연습을 다 했어요. 아까 뭐 으러 가다면 영화를 보러 가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요, 잘했어요, 연습 끝 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말 그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배워서 내 걸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의사소통하는 거다 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형태적인 연습, 문법적인 연습도 필요하지만 활용적인 연습,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하냐 이런 것들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걸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문형에 따라서 목표 문형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 목표 문형이 선생님이 연습을 시킬 때 형태적 문법적인 연습을 더 많이 시켜줘야 되는 문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형, 오히려 활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제시, 설명, 부분, 목표 문형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할 때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은가보다, 나보다 이면 이런 것들은 그 문법적인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형용사에서도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동사도 만들다는 만드나 리을 불규칙에 또 적용을 받게 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해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뭐 목표 문형이 지오다 그러면 지오는 별로 문법적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먹 지오, 가 지오, 익 지오, 만들 지오,
아름답지. 동사 형용사도 상관없이 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이것을 굳이 자 카드를 가지고 자 여러분 먹다 먹지요 가다 가 이것을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요가 그럼 뭐 가요 봐요 먹어요 하고 지요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언제 이 말을 쓰는지 그리고 그 말에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서 연습을 구성하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이 좀 그 교사 주도의 조작적인 연습에서 유의미한 연습으로 가게 되죠. 제가 이거 튜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유의미한 연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의미한 연습은 정말 의미가 있는 연습. 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고 싶다면 가다 가고 싶다 먹다 먹고 싶다 여기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먹고 싶어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유의미한 연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습도 그 단계가 조금씩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정말 그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나물이 그 밥인 거죠. 그게 비슷해요. 이 내용과 이 내용. 그러니까 정말 쫙 풀어놓고 시간은 많이 가죠. 그 시간 내에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별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 를 사용할 수 있겠죠. 뭐 형태 변형 연습이 필요한 것도 있고 문장을 구성하고 뭐 단어 카드, 그림 카드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조금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이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 연습하면서 이제 교사의 판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야 할까? 판서가 필요한가요? 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자 연습을 예를 들면 뭐 문형 연습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고싶다로 그냥 갈게요. 그러면 뭐 미국 뭐 가다 음식 뭐 한국 음식 먹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5개 정도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면서 정말 교실은 조용해지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과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교실에서 사실 그 침묵이 지금 한 5초만 돼도 그게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그쵸? 하면 벌써 수업을 하는 교사도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판서를 쓰면서 뒤가 조용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문장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가장 경제적으로 판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도 오늘 이렇게 그 PPT를 사용하지만 수업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기자재들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죠?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단점도 있나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떡하나.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기자재,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도 하지, 그렇지만 그 멘토링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가능하면 처음에는 기자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여기에 의존하면 나중에 컴퓨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 교사 임기응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여기서 기자재가 주로 컴퓨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교사는 거의 이 교탁 뒤에서 클릭클릭만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단어카드 같은 경우도 단어카드도 그냥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뭐 드릴을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 실제로 그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적어지기도 하고 판서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어요. 판서도 하나의 교사의 예가 되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그 쓰는 순서라든지 정말 1급, 2급, 3급까지 공부했는데
핵순이 정말 뭐 오늘 제가 문부 자 자를 벌써 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통으로 계속 이렇게 제시되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림 카드나 상황 카드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운드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은 재미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도를 정해야겠죠. 어느 수업에서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보니까 그 목표 문형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가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동영상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엄마하고 딸이 싸워요. 그래서 뭐 아마 그때 자나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네가 그랬잖아. 아 그런데 뭐 그때도 말했잖아. 딱 끝났어요. 사실 1분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근데 1분 안에 나오는 그 정보의 양이 굉장해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 여러분 여러 번 나왔는데 뭐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 목표 문형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게 들리지만 학생들은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피드백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연습지의 구성 형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준비하실 때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연습지라고 하면 보통 그 문제풀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일단은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몇 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정말 그 A4지에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끝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보자마자 압도되는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좋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다음부터 뭐 지시문 초급 학생인데 그렇죠? 다음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변형하여 활용형을 쓰십시오.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지시문을 쓸 것인지 보기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하다못해 글자체 이런 것들도 글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린 피드백은 이분이 1급 선생님이었는데 글자체가 진짜 너무 커요.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학생들이 말을 못하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연극을 배우셔가지고 성량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칭찬도 선생님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셔서 좋다 했는데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보니까 목소리 굉장히 크신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요? 가고 싶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나중에 피드백 선생님 학생이 말을 못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쨌든 그런 그 작은 부분까지도 또 편집 부분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자잘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더 필요한 것, 필요한 그 자료 이런 것들도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습지가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네. 사실 꼭 연습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연습지를 또 그 초급 선생님, 그 초보 선생님이면 선생님일수록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 연습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습지가 있어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연습지가 있으면 학생들은 사실 종이가 오면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면 사실은 뭔가 이런 거잖아요. 연습지가 있어도 있으면 저절로 학생들은 쓰기 모드로 들어가요. 받자마자. 그러면 쓰기 시간을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연습지를 주고 인터뷰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받으세요. 자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쓰기 시간을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 쓰기 시간을 줘야 되는가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쓰기 시간을 주면 그 스피드가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다 끝나고 놀고 있고 이쪽은 아직도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야 할 게 너무 많지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까요? 네. 여러분의, 그때 제가 사실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거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확대가 있어요? 제가 기자재 약해서 어떻게 확대하는 거죠? 좀 도와주시. 왜냐하면 교재를 좀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러분의 자료에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지금 제가 연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네네네. 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 자, 네, 제가 뭘 하려고 했죠? 네. 아, 네네. 그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연습의 흐름. 제가 이제 단계별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연습도 조작적 연습, 유의미적 연습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조작적인 연습은 그 초급에서는 드릴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이 정도의 연습지는 필요 없죠. 근데 이후에 발전된 연습으로 갈 때에는 이런 연습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는 사실 연습지도 작성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좀 여러 가지 교재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보시면 연습지가 있는데 이 연습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연습지 흐름이 뭘까? 이 연습지가 어디까지가 연습이고 어디까지가 활용일까? 그럼 달라지는 지점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기존에 요즘에는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서요. 그 전에는 사실 교재에서 활용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친절해서 연습과 활용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활용이 나중에 교환을 쓰실 때 잘 모르겠다 하면 교재를 여러 기관의 교재를 보시면 아, 이 정도로 가면 조금 발전된 활용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네, 근데 이건 이제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교재에서는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가니까 압축돼서 이렇게 좀 그 문제 문항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사 이 지요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상황이 전화 상황이거든요. 여보세요, 홍 씨 집이지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형이 이제 은대요예요. 네, 전대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뭐 이런 은대요였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연습은 지요입니다. 그래서 뭐 받침이 있으면 이지요, 없으면 지요이고 연습으로 가면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그 학생이 개별 쓰기로 연습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이게 사회통합 교재니까 집에서 또 학생들의 자가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후엉 씨는 베트남 사람이죠? 뭐 회의가 목요일이지요? 이거에 맞춰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단계가 조금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고 대화 연습이 되고 이렇게 발전되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은 세종대왕이지요? 네, 세종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은 한글을 띠리리예요. 답이 뭘까요? 만들었지요. 근데 오늘의 목표 문형이 뭐예요? 명사 이지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휴게실이지요? 다음 주 휴가지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지요?로 했다가 갑자기 만들었지요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지요지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거죠. 동사형 용사에게 활용으로 들어갔고 게다가 아더지요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습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계속 그 선생님이 앞에서도 M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 VST, 지요, 아더지요, 을거지요 까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었지요가 되는 거죠. 그럼 명사에 n이었다는 또 이었지요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만원 지폐에 있지요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1번은 친절하게 보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이 사람은 세종대왕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라고 알려주었지만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목표 문형에 포커스가 안 맞춰진 거죠.
그래서 연습지를 구성하실 때도 이게 정말 목표 문형에 잘 맞춰져서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래에 동사와 형용사는 지오를 사용합니다 했는데, 이게 더 쉬운 명사 이지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뒤에서는 슥 들어가면서 아더지오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학생들이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듣기가 있어요. 그 외대 교재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기를 활동의 예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교사가 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활동할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이용해서 옆 사람하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처럼 교실이 조용해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이야기를 하지만,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듣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흐엉 씨가 뭐 전화를 해서 뭐 거기는 식당이지요 뭐 해서 이제 주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앞에 우리가 뭐 여기 휴게실 해서 여기는 휴게실이지요 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런 것이 이제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늘 배운 것에 맞춰서 마지막 활용에서는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대화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뭐 실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연습이나 활용을 할 때 이 자료를 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자료를 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좀 선생님이 만들어서 자료를 주는 것이 좋을까? 지금 여기에는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순살 치킨. 그 다음에 뭐,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사실 이제 치킨집에 전화해서 이 전단지를 보고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살 치킨이 뭔지, 이거부터 파닭이 뭔지, 이거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데 목표 문형에 집중해서 그리고 어떤 대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사실 뭐 순살치킨 파닭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배우면 좋죠. 좋은데 너무 그 양이 많아져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제가 또 하나의 그 수업에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어보다 수업이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활동으로 이분이 준비하신 것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정말 관심 있는 게 뭘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다. 그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펀드를 한번 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스톡옵션을 사시면 어때? 사보시면 어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정말 학생들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을 위해서 사실은 그 구성은 잘 하셨지만 전달하는 과정에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더 고려를 하셔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학생의 입장에, 정말 그 외국 학생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정말 잘 모르는 이 학생이 들었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연습 활용은 아니지만 제시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 여러분 동사 형용사 중에서 우리가 오늘 활용을 배울 건데 먼저 가다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거든요. 이제 겨우 가다를 아는 학생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동사 형용사의 활용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가다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외국어로 들었을 때 이해할까? 당연히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 쉽게 그 학생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학생이 앞에서 끄덕끄덕하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목표 문형이 있죠. 뭐, 으러 가다 하면 먹다, 먹으러 가요. 만나다, 만나러 가요. 오, 잘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 몰라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하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면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괜찮으세요? 이제 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의 예인데요. 이 교재에서는 지시문 보시면 지시문이 어때요? 영어로 되어 있죠. 굉장히 친절한 교재예요. 그리고 이 교재,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권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 지시문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 영어를 잘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시문을 영어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사실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에서도 그 난이도 별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사실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풀어서 연습지를 만들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고 싶다예요. 이탈리아 음식을 먹어요. 이탈리아 음식을 먹고 싶어. 반바지를 입어요. 그러면 답은? 반바지를 입고 싶어요. 이게 더 앞에 문장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럼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처음에 답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기로 보여줘서 좋기는 하지만,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학생들은 말라요 뭐예요가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는가도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셔서 쓰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그걸 생각하셔서 새 단어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마르다는 또 마르다 말라요가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고 싶다를 배웠지만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나, 마르다가 뭔지, 마르다가 어떻게 활용이 돼서 말라요가 되는지로 가야 되니까 조금 그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레스터이 있는데요. 조금 발전됐죠? 반바지를 입어요, 반바지를 입고 싶어요인데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뭐 하고 싶어요? 돈이 많아요. 뭐 하고 싶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가면서 학생들끼리 질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조금 더 정말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이 정도라면 연습일까요? 활용일까요? 활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된 연습, 유의미한 연습. 그렇죠? 친구를 만나요? 뭐 하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돈이 많아요? 뭐 하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떤 하나의 그 담화 상황, 맥락이 있는 담화 상황은 아니죠. 질문에 답, 고 싶어요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에 활용으로 간다면 조금 더 그런 담화 상황, 맥락이 있게, 아니면 학생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게. 사실 여기서는 뭐 하고 싶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에게 질문을 만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만들라고 하면 이제 학생이 뭐 돈이 많아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지금 여기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만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도 수업 시간에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가 있었죠? 내일 죽을 거예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뭐 그다음에 뭐 예쁜 여자를 봤어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그러면서 가장 재미있는 답이 뭐인 것 같냐.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싶냐 얘기도 해볼 수 있고 되죠. 그래서 활용으로 보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방안까지 욕심을 내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네, 제가 잘 해야 될 텐데. 네네, 성공을 했네요. 다른 이제 교재로 보시면 이 교재는 지 말다예요.
마시지 말다. 그래서 극장 안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극장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지 마세요. 그럼 1번 담배를 피우다. 어떻게 문장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가. 피워도 돼요? 피울 수 있어요? 나. 아니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겠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열려있죠. 학생이 조금 뭐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면 단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죠. 조금 뭔가 길어지고 대화도. 그러면 봅시다. 밥을 먹고 싶다. 학생 식당에 가다. 그 다음에 대답으로는 우리 집에 가다예요. 밥을 먹고 싶은데 학생 식당에 갈까요? 학생 식당에 가지 말고 지 말고까지 발전을 했죠. 학생 식당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영화를 보고 싶다. 극장에 가다. 예요. 자, 질문 어떻게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극장에 갈까요? 자, 그러면 극장에 가지 말고 비디오를 봅시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제가 뭐가 있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요? 짜장면은 이제 자장면, 짜장면 다 되죠. 네.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식당에 갈까요? 식당에 갈까요? 목표 문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지 말고 짬뽕을 먹읍시다. 네. 근데 여러분이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읍시다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습지에서 사용하는 문장도 여러분이 이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인가? 이 말을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 괜찮은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재가 지금 아마 개정판이 나와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교재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을까요 읍시다가 같은 짝꿍으로 연습이 많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보통 아어요예요. 그래서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가요. 이렇게 콘서트를 볼까요? 네, 같이 봐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오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정말 그 문법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고 이상한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은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하고 연습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문장으로 선생님이 계속 생각하시고 스스로 피드백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2로 가면 에서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맥주 그림이 있죠. 내일 오후에 극장에 갈까요? 극장에 가지 말고 술 마시러 갑시다. 비슷하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 연습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연습하고의 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쪽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쪽 것이? 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뭐, 게다가 여기는, 그림도 있고 더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제 얘기는 그 너무는 정말 투머치예요. 너무 친절하셔서 답을 다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다에 갈까요? 하면 이걸로만 답을 해야 돼요. 그럼 뭐죠? 바다에 가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열어놓아서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만 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뭐 병원이다 그러면 오늘 병원에 갈까요?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요. 아니면 이 병원에 가지 말고 다른 병원, 더 큰 병원에 가요. 뭐 이런 다른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만 해야 하니까 물론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유의미적인 문장이기는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문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의미한가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조금 그 패스를 하고 갈게요. 네, 그리고 더 뒤로 진행을 하다 보면 자 극장에 전화를 해보세요. 근데 이 과에서도 목표 문형이 전화, 그 다음에 지 말고예요. 그럼 이제 목표 문형을 배워서 본문이 전화 이야기예요. 전화로 이제 뭐 할까요? 아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요. 거기서 만납시다. 끝이에요. 그래서 극장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옛날스럽죠. 타이타닉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자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자 여러분 극장 시간표가 있어요. 서울극장 피카디리 허리우드 시간표가 있어요. 전화해서 만들어 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지요. 네 그런데요 자 지 말고를 이용해서 하세요 하면 뭐 그냥 선생님이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든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잠시의 침묵이 흐르겠죠. 그래서 그 활용 부분에서는 이거 굉장히 친절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금 더 예시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형용사의 관형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어떤 운동선수입니까? 이 사람은 키가 큰 운동선수입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저것은 어떤 옷이에요? 예쁘다. 답 뭐예요? 저것은 예쁜 옷이에요. 자,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슬프다. 이 영화는 슬픈 영화예요. 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고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그 영화는 슬픈 영화예요. 그렇게 말을 하시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 문형이 형용사의 은 명사. 가 되면 이것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나는 언제 그 문형을 말아야지?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 오늘 비가 와요. 비 오는 거하고 맛있는 음식은 상관이 없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오늘 너무 심심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지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리을 불규칙이에요. 살다가 삽니다. 리을이 비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자, 놀아요는 뭐죠? 놉니다. 팔아요는 밥니다. 길어요는 깁니다. 들어요는 듣습니다. 듣습니다예요, 듭니다예요? 둘 다 되죠, 둘 다 되죠.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왜요, 선생님?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여행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침마다 50kg씩 듭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가방을 듭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은 듣다를 먼저 더 배우겠죠. 아무래도 활용도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리을 불규칙의 예외를 가르쳐 주려고 듣습니다를 지금 해준 건지 아니면 정말 다 리을 불규칙이라서 들다에 듭니다가 된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게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그 문맥이 있어야겠죠. 앞뒤에 어떤 그 문장으로 되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게 예외다 듣습니다가 이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연습지를 만들 때 약간 글자체나 뭐 기울임체나 뭐 약간의 그 변형을 주셔서 포인트를 주셔서 이건 조금 다르다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연습과
활용이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가고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후부터는 지금 이게 외대 교재인데 제가 외대 교재에서 활용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덥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더운데요? 네, 우리가 조금 쉬고, 네,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요일 오후에 4시라서 에이 얼마나 많이 오시겠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열의 있게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뭐 1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좀 힘내시고 좀 피곤한 시간이시죠? 네, 힘내시고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요 질의응답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너무 포커스가 그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뭐 서로 그런 그 제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외국어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이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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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연습, 사실 이거는 이제 연계된 연습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연습이 있고요. 연습에서 이 부분은 이제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 텐데 활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고향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예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거기가 어떤 그 형용사의 관용형을 배웠으니까 어떤 곳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인터뷰 보고서를 써라. 그리고 그것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듣기로 도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입 그 듣기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 고향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교토에서 가깝습니다. 1급 학생이에요. 1급 후반. 한국에서 제 고향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사카는 일본 음식 오코노미야끼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맛있는 한국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 문형은 뭐죠? 이 목표 문형이 아까 은는이에요. 그 지금 예쁜 키가 큰이에요. 그런데 목표 문형에만 포커스를 둔 건 아니죠. 네. 그죠. 그리고 어떤 맥락이 있고 목표 문형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넓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서로 같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면요.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는 N보다 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뭐 중에서 뭐 이것보다 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림을 보면서 어느 것이 비쌉니까? 이것보다 이것이 더. 이런 거죠. 어느 것이 더 작아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가 되고 뒤에 가면서 문장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그 발전돼서 학생이 서로에게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하죠. 그리고 활동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활동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키 씨가 친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미키 씨가 지금 옷을 고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마음에 듭니까? 미키 씨한테 옷을 골라주세요. 뭐 괜찮은 활동인 것 같죠? 그러면 그 오늘의 목표 문장이 보다 하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디에 가면 될까요? 어떤 담화 맥락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치마보다는 바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몇 가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그런데 제가 들어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 활동을 싫어했어요. 왜요? 어떤 옷이 마음에 드니까 미키 씨에게 골라 네가 입고 싶은 것을 입어.
게다가 이제 이게 그 만화니까 뭔가 이렇게 뭐 실제라면 뭐 이런 색보다는 이것보다 이 색이 더 이게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이제 옷도 옷에 대한 어휘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학생이 많은 반은 더 그래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우와 이거 배우면 내가 나가서 또 쓸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재밌구나 로 가면 좋은데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아무거나 입고 가. 안 입고 가도 괜찮아 한다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활동을 할 때 뭐 재밌게 여학생이 많은 반은 좀 재밌게도 했었는데 그 상황 봐서 이렇게 좀 스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활동이나 보다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 되겠지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 네. 그래서 활용을 이제 보시면. 그럼 여러분이 연습하고 활용을 조금 감을 잡으셨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어렵다. 활용이 더 어렵다. 아, 네.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에 사실은 이제 활용 또는 이제 활동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연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말 정말 학생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는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선수 학습하고 좀 연계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요즘에 뭐 나선형 학습 이렇게도 얘기하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배웠던 것을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오늘 더 배워서 나의 배움이 이만큼이 되었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어떤 학생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 중심 활동이 되는데 이 과제가 아까처럼 뭐 전화해서 주문하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실제적인 과제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정말 저는 이런 상황이 없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관심사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이지는 않지만 목표 문형을 중심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 활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길게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여러 개 10개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은 활동이 안 되는 거죠. 맥락이 있는 담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2급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2급 학생 만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한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한 목표 문형이 때문에였어요. 그럼 때문에는 사실 연습은 쉽죠. 그리고 뭐 형태적인 연습도 쉽잖아요. 엠 때문에, 날씨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기 때문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어제 몇 시에 왜 이렇게 늦게 잤어요? 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제 지난 학기, 그 전 학기에 똑같은 내용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전에 바로 그 전과에서는 것 같아요를 배웠어요. 는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한국에 왔으니까 아니면 우리 반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아니면 한국 사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시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뭐 이런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날씬한 것 같아요. 왜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비교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 뭐 이런 거죠. 학생들은 데이트할 한국 남자는 데이트할 때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왜요? 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니까 여자친구의 가방을 계속 들고 있다. 한국 남자는 여자의 가방 데이트 때 여자의 가방을
들고 있어요. 친절한 것 같아요. 왜요? 예요. 근데 좀 어렵죠. 전 사실 야 이거 어렵겠는데 그랬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그때는 창의적인 학생들이어서 그 뭐 여자한테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남자 정말 착한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재밌었던 건 그 데이트할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갈 거예요 하고 집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방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정말 막 이렇게 재미있는 해서 저도 아 이번 학기 정말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예를 그런 이제 예를 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정말 그 답이 나왔어요 일이 많기 때문에 생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질문을 만드세요. 답이 딱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한국에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아무도 대답을 그렇다고 뭐 한국의 지지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아요. 왜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답이 정말 이게 답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답이 이제 그 지금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몇 개의 질문을 거치니까 이 활동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 여러분 스탑 하고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N, 좋아하는 뭐 운동, 좋아하는 동물, 뭐 좋아하는 장소를 물어보고 왜요로 해라. 그럼 훨씬 쉽겠죠. 무슨 좋아하는 싫어하는 무슨 운동을 싫어해요? 저는 마라톤을 싫어해요.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 수업을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4년 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실패를 계속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어도 학생에 따라서 변수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제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국어를 생각할 때는 저도 그냥 먼저 한번 문장을 항상 만들기는 해요. 답은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도 답할 수 없는 것을 써갖고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한국은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뭐 이런 이게 막 답할 수 없는 이런 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야, 다시 한번 이제 어제 또 배운 거죠. 아, 미리 이런 것들까지도, 변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빨리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 교재에서, 이건 예예요, 여러분. 실제 교재에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초급을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과 같은, 지금 이제 그 외대 교재 같은 경우는 3과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그 초급에 이제 겨우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누가 아버지입니까? 뭐 이런 거겠죠? 이가 아니다. 제 가족입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활용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때는 가족 소개하기. 제 가족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제 어머니는 입니다. 제 어머니, 제 동생은 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가족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사과에서는 이때 이제 여기 뭐뭐가 있다인데 이때는 동네 지도를 그리고 소개하기. 제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 거를 보면서 해볼까요? 네. 소개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어? 빵집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개하기. 그리고 사실은 뭐 동네가 아니어도 이건 예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 자기 방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한 16과 정도로 가면 뭐 한태서 한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법에 뭐 특별한 날 받은 선물을 알아보기. 학생하고 학생이 서로 인터뷰하는 거죠. 생일에 선물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아, 전 친구한테서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 제한된 초급이지만 맥락이 있는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제 친구의 생일에 저는 친구한테 이것을 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가면 뭐, 을어, 을 거예요를 배우는데요. 이건 이제 16과에서 배우는데, 이때는 이제 주말 계획. 이때 미래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이거 할 거예요. 이것을 하러 여기에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려고 하다. 그 다음에 을, 먹을, 입을,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때 미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활용해서는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래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미래에 뭐 유학을 가려고 한다. 내가 유학을 갈 학교는 뭐 다른 학교, 어느 나라에 있는 이 학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을까요? 뭐, 으면? 이런 말, 것이 있어요. 그럼 이때 활용은 뭐, 500만원. 아마 그 학생이니까 조금 제한을 준 것 같아요. 500만원을 가장 잘 쓴 친구 찾기. 여러분에게 큰 돈이 있으면, 500만원 있으면, 오늘 이 돈을 다 써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럼 학생이 뭐, 혼자 할,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혼자 해서, 발표를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걸 고를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우리 500만 원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 이거 좋을 것 같다 뭐 한 다음에 발표를 할지 소그룹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발표한 다음에 제일 잘 쓴 친구 찾기. 그래서 아까 가장 실제적인 그 과제라면 좋지만 실제적이지 않더라도 목표 운영을 중심으로 충분히 맥락이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좋은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가 그렇겠죠. 500만 원을 가지고 난 뭐 할까와 그렇게 뭐 실제적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 맥락을 구성할 수는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아오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고민 듣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학생들이 듣고 그 반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큰 활동이 될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수업에서, 또는 이제 여러분이 교환을 쓰셔야 하니까, 교환에서 연습하고 활용이 잘 구분이 되고 있는가. 이건 정말 많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돼서, 정말 막 머리를 쥐어 뜯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안내나 아니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 더 경제적으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활용, 특히 이제 활용에서 많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을 보시면 이 활용이 과연 학습자의 단계에 맞는 것인지, 너무 쉬운 것인지, 쉽진 않은지, 아니면 단계를 너무 건너뛰어서 어렵지 않은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초급에서 아오보다를 배운 학생한테 주식 투자를 해보세요. 뭐 이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선생님이 열심히 고민한 내용이지만 이게 과연 단계에 맞는지.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가 실제적인지.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나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고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좋았는데 이걸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여러분이 메모해 놓으시고 이렇게 축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습도 마찬가지지만 활동 같은 경우도 활동은 이제 학생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사의 충분한 안내,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 아 활동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활동은 그냥 교사한테 다 가르쳐줬어. 여러분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냥 한국말만 하면 연습이잖아요. 다 괜찮아요. 그냥 옆 사람하고 많이 많이 말하세요. 라고 돼요. 근데 이거는 활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인가를 항상 그
충분히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이게 학생 중심인지, 너무 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드냐 하는 것들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뭐 저도 어리지는 않으니까 요즘에는 외국어 수업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선생님이 다 얘기하고 우리는 듣고 한 다음에 외워서 숙제하고 내고 뭐 이 정도의 수업을 외국어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 질문을 아예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드냐? 아니 교사가 가르치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너무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학생들한테 힘을 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걸로 말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질문에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교사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의 목표 문형이 있으면 고민을 좀 해봐라. 이 목표 문형으로 이 내가 오늘 수업을 학생들하고 어떻게 이 목표 문형을 주거니 받거니 던지고 하면서 즐겁게 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틀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업이 물론 교사가 그런 리드하는 역할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특히 이제 이 활동 부분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교사는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이 정도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학생 중심의 활동이 더욱더 활동에서는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 수업에서 나 혼자만 떠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 멘토링을 해주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가끔 보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어떠셨어요? 오늘 학생들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선생님 사실은 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오늘 배운 목표 문장 아까 뭐 예쁜 뭐 이런 거면 목표 문장이 앞에 쓰여 있죠. DBST 괄호 으 니은 엔 되어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막 설명했어요. 예뻐요. 여자 있어요. 예쁜 여자예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좋다. 날씨 어떻게요? 학생들이 보고 좋은 날씨.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가 한 말에 다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그 단어 카드를 가지고 다 대답을 하고 있고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좋다. 날씨 좋아해요. 그 학생들은 좋은 좋다 날씨 이거 좀 이상한데요. 맑다 날씨로 합시다. 맑다 날씨 좋아해요. 그럼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쓰니까 학생은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진짜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어도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심지어 우리는 막 신문도 읽고 다 읽는데 가면 이제 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생 다 알았어요. 내 말에 다 반응을 했고 다 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못해요. 스스로 이렇게 그 발화할 정도까지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입에 붙이는 연습과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호작용을 많이 주셔야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지향해야 하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 주도 학원식 수업 그리고 이제 연습이다 하면 연습지를 풀면 되지. 자자자자 연습지고 마지막에 듣기 딱 하고 자 끝났습니다 가 되는 경우가 아직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좋은 의사소통 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입식 가르치기만 집중하는 수업은 지향 아니고 지양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학생 발화기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사실은 선생님은 막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이 수업이 재미있고 신나고 학생들이 다 따라하고 외국 사람 입에서 막 한국말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신나서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은 네 아니요 정도 그다음에 하는 말을 선생님이 준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 자기의 말을 한 것이 거의 없는 수업도 있어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연습 활동에서 목표 문형보다 문형은 쉬운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아까 뭐 순살치킨, 파닭치킨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용산에 가서 컴퓨터 사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물어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모델 물어보고 뭐 용량 물어보고 이러면 그런 거를 쫙 주면 학생들은 단어 찾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물론 고려하셔야 돼요. 다양한 상호작용이 없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쓰세요. 아니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장 말하세요. 5분 뒤에 발표할 거예요. 자 나와서 발표해서 오 잘했어요. 끝났어요. 라고 하면 성공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연습과 활동의 구분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에서도 연습 1과 연습 2와 뭐 다음에 연습 3까지 이런 구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의 그 자료에는 뒤에 실제 예 연습지를 몇 가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개만 다 보지 않고요. 몇 개만 같이 한번 지금 제가 앞에서 한 내용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얘기니까 몇 개만 좀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5페이지부터가 되는 거죠? 오, 이렇게 나오나요? 자료가 조금? 네. 아, 선생님 굉장히 있겠죠. 저기 그 괜찮으세요? 너무 작은데? 네. 네. 자, 그래서 네, 3페이지군요. 3페이지의 예를 보면 이제 활동지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이 수업을 아주 조금 빨리 훑어서 보셨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여기에서는 목표 문법이 나요예요. 동사의 나요. 가다, 가나요? 뭐 이런 것들 요즘 무엇을 공부하나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보기까지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노래방에 같이 가요. 1번 뭐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퇴근 안 하세요? 퇴근 가도 되나요?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그 문맥이 좀 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여러분이 만드는 문장, 여러분이 주는 예에 사실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면 이분은 연습지를 매일 다이어트로 써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심 있으면 매일 여기에만 써요. 뭐 이런 그리고 언어 습관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짧게 전후 사정 다 생략하고 다짜고짜 말을 한다면 그것도 연습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문맥이 사실은 보세요. 가에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말했어요. 근데 들어가도 되나요? 아 되니까 어서 오세요 말했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바뀌면 들어가도 되나요? 네, 어서 오세요가 또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 네, 그러다 보면 사실 1번, 2번, 3번, 4번도 조금 그렇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가? 라고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화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문장이 더 문장 수가 많아진다고 심화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일렌 씨 무슨 일이 답이 뭐죠? 있나요? 이 사람은 목표 문형 나요에 대해서 이해 못해도 오늘의 목표 문형은 나요잖아요. 있다 뒤에는 있나요? 아래 찾다 뒤에는 뭐예요? 찾나요? 사실은 뭐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찾았나요?가 되기는 하지만 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가 높아지고 활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장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 연습 높은 단계 연습이 되지는 않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는 지 않아요예요. 근데 이 지 않아요는 사실은 그 본문에서는 동대문 시장인가요?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갔는데 아줌마가 요즘에 이 옷이 유행하는 옷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엔 좀 커요. 이 옷이 좀 크지 않아요? 저한테 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오버사이즈가 유행이에요. 입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크지 않아요를 가지고 지 않아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으로 가요. 한국어가 안 어려워요?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1번 봐요. 옆집 아이가 안 울어요? 어떻게 바꾸죠? 옆집 아이가 울지 않아요. 근데 목표 문형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쇼핑 상황에서 아주머니 이 옷이 저한테 좀 크지 않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에요. 하고 저한테 좀 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4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데 힘들지 않아요? 하고 지금 그냥 단순한 부정에 지 않아요 하고는 달라요 지금. 근데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제일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가르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직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 않아요? 오케이, 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는 안 울어요? 울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활용적인 부분을 생각해. 언제 그 말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좀 크지 않아요? 제 생각엔 아마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4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흐름을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 않아요가 질문으로만 가야 되는데 두 번째에 보면 중급을 배우지 않아요. 그죠? 한국어 중급을 배워요? 아니요. 중급을 배우지 않. 단순 부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 잘못 짚은 연습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가보세요. 뒤에는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그 활동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반 안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미지를 적어보고 문화 간의 비교 이런 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나라 사람은 하면 몽골 사람은 말을 잘 타요. 그래서 몽골 사람한테 확인하는 거죠. 몽골 사람은 말을 잘 타지 않아요? 어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연습지부터가, 그러니까 활용으로는 괜찮은데, 앞에 있는 연습지 흐름부터가 좀 문제가 되곤 있죠. 앞에 있는 연습지는 안 울어요를 울지 않아요로 바꾼 건데, 여기는 갑자기 말을 잘 타요가 잘 타지 않아요가 되는 거잖아요. 긍정을 갑자기 부정으로, 부정을 부정으로, 안 부정을 지 않아요 부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시켰는데 갑자기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니까 학생들이 그 배운 흐름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를 교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심하게 정말 학생 입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조금 넘어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으려면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지하철 노선표를 나누어주고 물어보는 거죠. 동대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동대문 운동장에서 내려서 3호선으로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으려면 어떻게? 그럼 으려면으로는 괜찮은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의미하죠. 학생들이 실제 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외국인 학생이고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된 학생이고 1호선부터 9호선 분당선까지 다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지도를 보면 여기는 교대입니다. 교대를 찾는데 10분이 걸릴 거예요. 교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교대입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 실제적인 자료인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 활용으로 넘어간 게 옆에 페이지예요. 친구에게 물어보는, 보통은 활용해서 이제 인터뷰, 그 학생 상호작용을 하니까 인터뷰를 사실은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질문이 몇 개? 3개. 네.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조금 열어두어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활용을 시간을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와요? 걸어서 와요. 집에서 남대문시장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영어 소설책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교보문고에 가야 해요. 끝!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학생 상호작용은 있지만 정말 그 가장 기본적인 조작적인 연습을 지난 두 번째 연습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폭을 좀 넓히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조금 잡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넓힐 것인가 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목표 면역이 의료면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 뭐뭐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하숙집을 구하려면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면 뭐 주제를 정해서 우리는 좋은 하숙집을 찾으려면에 대해서 우리 팀이 토론을 했는데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발표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말 맥락적이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담화 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그냥 지나갈게요, 여러분. 지나가고 그 11페이지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연습인데, 연습과 활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게 보이죠?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잘 준비했냐 안 준비했냐도 학생들에게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하다못해 연습지를 봐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의려면 연습지를 봤을 때의 느낌하고 그 다음 연습지를 봤을 때의 느낌은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 벌써 보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그 이 연습지에서도 정보가 주어진 게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일단 너무 피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양이 굉장히 많죠. 와, 이걸 언제 다 해야 되지? 좀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11페이지에 있는 연습지 같은 경우는 가요, 가요예요, 가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많이 나쁜가요? 방이 뭐죠? 2번은? 방이 깨끗한가요? 그렇죠. 사실은 굳이 보기가 없어도 대답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시간이 더 불필요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리고 옆에 활용으로 가면, 활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팀하고 나팀이 나누어지죠. 원룸을 구해야 돼요. 은가요를 이용해서 원룸 주인에게 전화로 물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아니요로 표시하세요. 방이 깨끗하다 하면 방이 깨끗한가요? 주위가 조용하다고 물어봐서, 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은가요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만 사용하죠. 학생들한테 오늘 수업이 어려운가요? 네, 어려운가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한국 음식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네, 어려운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 문형에 제가 아까 화용적인 상황까지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도 학생들에게 혹시 이제 이런 것을 만드신다면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이 지나치게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서 비중이 이 의미가 뭐냐를 찾는 데만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마지막 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그 보기에 보면 보기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원하고 효정이 말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주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대화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었죠? 나원참이 있었어요. 어쨌든 나원참 그게 아마 고급인 것 같아요. 나원참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건데 질문 선생님 나원참 씨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우리는 이게 자주 그것도 정말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쉬운 거고 당연한 건데 학생들은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역할을 분배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보기에 이렇게 꼭 넣어야 할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고 싶어요인데요. 연습지가 쉽죠, 여러분. 무슨 과일 먹고 싶어요? 무슨 음식 먹고 싶어요? 무슨 주스 마시고 싶어요? 무슨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수업을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것은 무슨에 대한 수업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과일 먹고 싶어요? 뭐 그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무슨 음식 먹고 싶어요? 이런 학생은 그 무슨의 하위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사실 그대로 먹고 싶어요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고 있냐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으로 이렇게 대화를 완성해서 외워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역할극도 재밌어요. 몸으로 좀 액션으로 하는 것도 더 기억도 잘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강좌도 그렇고 수업을 많이 들으실 텐데 듣다가 보면 사실은 이거는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은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라거나 아니면 실제 수업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은 제가 배운 것과 또 제가 경험한 것과 저의 생각이 다 같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선생님마다 또 가르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주의하여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